최근 경남의 학교 신축 공사를 위한 설계 계약 공모에서 응모 자격도 없는 다른 지역 업체가 모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사무실만 경남에 차린 유령 회사였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17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준비 중인 14,000제곱미터 규모의 학교 터입니다. 지난달 5월 말 사업 공모를 통해 설계를 맡을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에 사무실만 둔 부산 지역 업체라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경남 도내 업체의 지역 가점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겨놓은 것입니다. 네, 문도 장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없고 그 우편물도 쌓여 있었고 경비 지침이 전월이나 똑같이 이 업체가 최근 6개월 사이 경남도 교육청이 발주한 공모사업 4곳 모두를 따내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건축사 사무소가 창원과 부산에 각각 차린 사무실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신설학교 설계 사업은 경남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경남도 교육청 공모 지침을 악용한 겁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건축사의 기술 향상에도 제고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 제도를 완전히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반칙을 해서 전혀 엉뚱한 지역에서 가져가 버리고. 경남도 교육청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4건 모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개찰 이후 10일 이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게끔 불법적이나 범죄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건축사회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9개월 징계를 내리고 경상남도의 불법 영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